알고 애써 남는 건 아쉬운 꿈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 눈물 나는 날 가슴 뛰는 날엔 그리운 날엔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 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11시 깜찍하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소녀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끼도 많은 매력 덩어리들 이제 소녀들이 평정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며 나타난 그룹 소녀시대를 상방송님과 소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변화는 있어요. 변화네요. 저기 소녀시대 예전에도요. 네. 반가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그 이어폰 소리 안 들려요? 내가?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아, 그런 거 잘 들려요. 굳은 일 내가 해줄게요. 아저씨 해줄게요. 아니에요. 아유, 어쩜 그렇게 귀여워요.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이거. 네. 예전에, 십수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때도 그랬어요. 아~ 안녕하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이거. 아. 근데 이제 소녀시대가 하잖아. 아. 네. 자, 우리 소녀시대, 정말. 오랜만에 DJ가 이렇게 벅찬 감정을 느끼면서 방송합니다. 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아, 예전에 네. 만났었잖아요. 예전에 저희들. 아, 네. 모모 걸스. 넌 티파니인데?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전 참 상처받았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죠. 네. 근데 자주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아시죠? 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분들 만났는데.
다 이렇게 제가 이게 몇 명 이렇게 모여 있길래 안녕하세요 무슨 걸스 어 그쵸, 티파니가 왜 여기 있지? 네. 아.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때 그 째려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자 같은 그룹이라서 네.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대본에, 네. 대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무심코 딱 보니까, 있네? 아. 그래,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가. 주사 담을 수 없었죠. 아, 네. 근데, 소녀시대, 소녀걸스래요. 저 봤는데 또. 소녀시대, 확실히 네. 그 소녀들이지만, 여자는 여자예요. 왜냐면 내가 딱 그 실수했을 때, 여자 그룹들은 질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째려보는데, 어, 너 진짜. 내가 돌아서서 매니저하고, 매니저한테 내가 한테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소녀시대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내 자신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게요. 우리 본인들이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리더 태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파니파니 티파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효연입니다. 네. 우리 세 분, 태연씨, 효연씨, 티파니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지금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 홈페이지 있죠. KBS 라디오 전용 프로그램 콩을 다운로드 받아서 콩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50원 빠지는 쿠폰 없이 샵 8910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샵 8910. 네. 네. 이런 질문 처음에 이상하지만 그때 굉장히 서운했죠. 네. 네. 아, 사실 조금 괜찮다 그럴 줄 알고. 아니 근데 저를 보고 알아봐. 넌 티파니인데 이랬을 때 티파니는 나. 네. 알아보시는 거 감사합니다. 태연 만약에 네. 길동. 길동? 너무 그 OST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어떻게 노래 네. 잘했어요. 아유. 곡이 너무 좋아서 네. 네. 감정 몰입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다. 그리고 태연 양은 이렇게 네.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게 이렇게 약간 에스키모처럼 이렇게 털이 많잖아요. 저 효연이에요. 태연이에요. 태연이고요. 왜 그러세요? 그냥. 아직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짓궂으세요. 짓궂은 거면 좋겠어요, 나도. 떨리시는 것 같아요. 네?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왜 떨려요? 아, 근데 솔직히. 누나, 이름이... 내 손 좀 잡아줄래요? 이름이 비슷하긴 해요. 효연, 태연. 태연, 태연. 네, 맞아요. 태연 양은. 효연이라니까. 아, 효연 양은. 미안해, 나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 노래 들을래. 나 오늘 방송 제대로 못 치네.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아니. 효연이는. 네. 효연이는 화려하고, 효연 씨는 화려하고 이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속상해요. 내 자신. 아, 감사합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네. 네. 몇 번째인지 도대체. 요거 하나만 얘기하죠. 네. 우리 박성의 두근두근 11시 소문내기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네. 같은 직장, 같은 동네에 사는 분들 박성의 두근두근 11시 들으라고 주위분들한테 소문낸 다음에 그 반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푸짐한 상품을 드리는데 어떤 거 주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만 있구나. 태국 후아인 알아요? 태국에 후아인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열리는 유리상자의 허니문 콘서트인데. 와, 하고 싶다. 여기 허니문 뭐 커플만 가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 부모님하고 뭐 다 갈 수 있거든요.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네. 태국 후아인 갈 수 있는 기회하고 노트북, MP3. 플레이어 모두 100분께 상품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럼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그냥 이거를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지 나한테 꼭 알려줄래요? 네, 저는 뭐 직장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동네 분들에게 소문내겠습니다. 너무 좋죠. 동네 사소. 동네 분들. 네. 네. 이런 게 바로 짜고 치는.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의 꼭 내주세요. 제가 성의 표시는 네. 꼭 할게요. 네. 우리 혜연. 네. 고마워요. 자, 다른 분들도 좀 네, 함께 하시지. 네. 네. 나한테 반감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줘요. 네. 한 시간 금방 가요. 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네. 박기용 씨, 윤혜진 씨, 1161님 뭐 무수히 많은 분들, 지금 저 게시판에 아주 난리 났어요. 네, 우와. 이분들이 다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소녀시대, Kissing You. 와, Kissing You, Baby.